민족의 비극 6.25 전쟁.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평화의 희망을 싹틔우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란 수도 부산. 당시 부산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짊어진 최후의 보루이자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피란 수도 부산이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지금 떠나볼까요?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부산을 피란 수도로 삼고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이곳 임시수도 기념관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던 곳으로 정책결정과 외교 업무가 이루어진 응접실을 비롯해 대통령 관저의 모습과 피란 수도 부산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중앙청 건물에서도 전쟁의 상흔이 느껴집니다. 고향을 떠나온 피란민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영도대교였습니다. 부산의 상징이었던 영도대교는 피란민들의 희비가 뒤섞인 약속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길 눈물로 기약하며 힘겨운 피란 생활을 시작합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피란민들이 몰려든 부산은 거주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살 곳을 찾아야만 했죠. 바로 이곳에 피란민들의 눈물겨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높은 산 속 일본인 공동묘지의 터를 잡고 비석을 벽돌 삼아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살아낸 사람들. 절망을 이겨낸 치열한 사투는 이제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부산 최고의 명소로 재탄생되어 과거와 오늘이 공존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산으로 모인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호물자와 군수물자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부산은 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시절 부산의 맛이 궁금하시면 바로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피란민들의 삶이 터전이 되었던 부산의 시장들은 지금도 다양한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피란 수도 부산 유산 여행의 둘째 날은 국립중앙관상대에서 시작됩니다. 군사작전 기상정보를 제공하던 국립중앙관상대는 8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관측소로 현재도 관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전쟁의 극복과 재건을 위한 외교창구였던 미국 대사관은 부산 근대 역사관으로 운영되며 근대 부산의 변천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유엔군 복합기지로 사용된 하야리아 기지는 부산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피란 수도 부산의 옛 모습들이 느껴지시나요?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지휘본부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이 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답을 찾아온 곳은 바로 부산 제한유엔기념공원 유엔묘지입니다. 6.25 전쟁은 유엔군이 참전한 최초의 전쟁이었는데요. 유엔군 전사자들의 매장을 위해 조성된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기념묘지로서 목숨을 바쳐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이들을 추모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피란민들은 이 계단을 오르며 절망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던 아름다운 부산의 야경을 끝으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70년의 역사를 간직한 피란 수도 부산 유산 여행 어떠셨나요?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약속의 장소이자 내일의 희망과 평화의 역사를 만든 곳.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피란 수도 부산의 오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